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인제 서킷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지금 판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 인제 서킷에서 현대차를 타고 드라이빙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미리 한번 체험을 해보고, 사실 뭐 현대가 뭐 마련해놔 분들 얼마나 해놨겠어 라는 생각을 살짝 가지고 오긴 왔는데, 오늘 과연 얼마나 괜찮은 내용으로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총 4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 1, 2, 3, 4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레벨 1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고요. 레벨 2는 그 서킷에서 그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딴 직후 정도, 서킷 중에 한두 번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서킷에서 입문, 서킷 입문 정도가 이제 레벨 2가 될 것 같고요. 레벨 3는 나름 서킷도 좀 타봤다, 난 이제 좀 레이싱 테크닉을 정말 레이서답게 좀 주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레벨 3 정도가 될 것 같고, 레벨 4는 아주 그 고난이도의 드라이빙 테크닉까지 배우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레벨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일단 오늘 저는 레벨 2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i30 N 라인이 있고요, K3 GT도 있고 벨로스터 1.6 터보도 있는데,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일 경우에는 K3 GT는 탈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기아 드라이빙 아카데미일 경우에는 이제 기아 차들만 탈 수 있게.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체험이다 보니까 다양한 차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레벨 2에도 아반떼 1.6도 있고요. 그리고 벨로스터 1.6 터보, K3 1.6 터보 이런 차들이 있는데, 기본형 아반떼 1.6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 터보를 타고 싶어 하실 거겠죠. 그래서 요거 신청하실 때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1.6 터보 차들을 신청하시게 되면 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아반떼 1.6 그 스마트 스트림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단계를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저도 인제 서킷을 사실 굉장히 많이 타봤거든요. 그렇긴 한데 과연 레벨 2에서 어느 정도나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2는 이론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코스가 고속 슬라럼하고 긴급 회피 제동 코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슬라럼 뭐 짐카나 같은 거를 하기 위한 기초 연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슬라럼 코스,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짧은 슬라럼 코스하고 또 이제 장애물 앞에서 회피하면서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우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 가면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연습을 하게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한 조에 각각 6명씩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 조당 인스트럭터가 한 분이 이제 붙어서 코치를 해주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을 하고 나면 무전기를 통해서 그 인스트럭터가 그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도록 인스트럭터가 한 사람 한 사람 코치를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콘을 보지 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면서 주행해라 라고 지금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속도를 50km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50km로 한 번씩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속도를 조금 높여서 60km로 주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60km로
방금처럼 사실 이제 정말 급하게 브레이킹을 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하는 걸 연습해보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대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코스는 이제 서킷 주행인데요. 서킷 주행은 총 두 번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입구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있는데 처음에는 인스트럭터가 앞에 가고요. 뒤에 여섯 대가 차례로 따라가면서 인스트럭터의 그 레코드 라인을 배우는 가장 이상적인 주행 방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인스트럭터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인스트럭터의 라인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돌면서 순서를 계속 바꿔요. 맨 첫 번째 인스트럭터를 바로 뒤에 탔던 사람은 돌고 나면 맨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당겨가지고 바로 인스트럭터 뒤에서 한 바퀴 주행을 하고 그러고 나면 또 맨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계속 바꿔가면서 인스트럭터가 제시하는 그 주행 방법을 좀 익히는 거죠.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서킷을 여러 번 많이 타봤다고 생각하고 또 뭐 인스트럭터한테도 많이 배워봤는데도 근데도 제가 어차피 레이서가 아니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터득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해보면 실제로 인스트럭터한테 지적을 되게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슬라럼 같은 경우도 저도 짐카나 대회 가서 우승도 여러 번 해보고 물론 이제 기자들 사이였었지만 그럴 정도로 나름 슬라럼이나 짐카나를 잘 한다고 자신했는데도 오늘 이제 시선 처리라든가 또 부드럽지 스티어링을 부드럽게 조작하라든가 그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고치려고 노력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정체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와서 나 운전 잘하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스트럭터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기술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킷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3 GT가 걸렸거든요. 지금 벨로스터하고 이 라인에는 전부 다 이제 벨로스터하고 K3 GT가 세 대씩 있는데 제일 꼴찌로 나오다 보니까 맨 뒤에 있는 이제 K3 GT가 걸렸는데 만약에 꼭 타보고 싶은 차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잘 골라서 타시는 게 그것도 팁인 것 같아요. 만약에 드라이빙 스쿨 오시게 된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빙을 배우는 마지막 코스인데요. 다시 이제 서킷 주행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인스트럭터를 따라가는 주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 주행을 하면 그걸 보고 인스트럭터가 뒤에서 코치를 해주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맨 첫 램은 이제 인스트럭터를 따라서 주행을 하고요.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인스트럭터 앞에
이제 제 앞에 있는 차가 앞으로 나가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저 차는 맨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있던 차가 인스트럭터 앞에 가서 또 주행을 하면 인스트럭터가 뒤에서 코치를 해주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스트럭터를 따라서 한 바퀴를 먼저 돌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에이프시를 바라보셔야 돼요. 신호처리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않거든요. 지금 브레이킹을 신경쓰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으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까 싶은 것 같은데 그럼 신호처리가 중요합니다. 신호처리로 말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노란색 벨로스터 네, 브레이킹 오, 지금 보시 네, 지금 맨 앞에 벨로스터 타신 분이 사실 조금 초보 기자분이다 보니까 서킷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라인들 계속 놓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스트럭터가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코치를 해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건 잘 탄다고 계속 떠들고 있었는데 오늘 거의 제대로 지금 민낯이 드러나지 않을까 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분이 계속 지금 코스 이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스트럭터가 없다 보니까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사실 서킷을 제대로 안 타본 분들이 뒤에 따라만 가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라인을 잡으면서 가려고 해보면 그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로 그 서킷 주행에 좀 관심이 있다, 자동차를 좀 더 재미있게 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드라이빙 아카데미에 지원하셔가지고 많이 배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인제 서킷 자체를 풀로 쓰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자, 제가 이제 왼쪽 깜빡이를 놓고 제가 추월을 하겠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인스트럭터가 바로 뒤에 붙였네. 야, 부담스러운데요, 이거. 특히나 지금 I30 N라인 가지고 지금 바로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그래도 뭐 열심히 달려봐야죠. 전에 이제 그 언더스티어가 났었는데 살짝 나긴 했지만 굳이 이제 브레이킹을 하지 않고 감속하는 것 엑셀만 살짝 떼도 충분히 이제 라인을 탈 수 있어 가지고 굳이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언더가 심하게 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이제 지시를 준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계속 라인을 타면서 이 차의 특성에 맞게끔 라인을 만들어 가고 또 감각을 익혀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와서 일단 한번 배우고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많이 달려보고 그렇게 해서 기술을 익혀 나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지금 굉장히 많이 태워줘요. 보통 그 이제
이렇게까지 랩을 많이 타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이번에 여기 같은 경우는 랩을 굉장히 많이 태워주거든요. 아까 앞에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랩 가까이를 주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일단 뭐 각자 한 바퀴씩만 돈다고 하더라도 인스트럭터 한 랩을 포함해서 7랩 그리고 쿨링까지 한 8랩을 돌기 때문에 랩을 상당히 많이 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특히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타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와, 이 드라이빙 아카데미 이거 상당히 괜찮은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아까 지시를 했었었죠. 제가 그동안 사실 서킷 여기를 많이 타면서 제가 폰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더가 살짝 난다고 생각하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을 뗀 상태에서 스티어링을 살짝 돌리면서 라인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썼었는데 지금 여기 인스트럭터는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거를 요구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한번 고쳐서 다음부터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인스트럭터 앞에서 달리는 코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맨 앞에 있는 차만 이제 인스트럭터 앞에서 달리는 거고 뒤에 있는 차들은 인스트럭터 뒤에서 달리다 보니까 또 여전히 인스트럭터의 그 라인을 배워가면서 주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진짜. 이거 한번 진짜 해볼만 할 것 같아요. 특히나 다들 차들이 지금 아이서트 N라인도 그렇고, 벨로스터 1.6 터보도 그렇고, K3 GT도 그렇고, 나름 서스펜션 세팅을 상당히 잘 해놓은 차들이다 보니까, 서킷을 달리는 맛이, 이거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현대차의 좀 스포츠 라인들, 그쪽 라인에 있는 차들의 실력도 경험하면서, 그리고 드라이빙 테크닉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본인의 그 레벨에 맞춰서 나는 사실 아반떼 1.6 스마트 스트림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그 차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레벨 2를 한번 한다고 해서 레벨 3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이서티 N라인이나 벨로스터 1.6 터보 같은 차로 또 실력을 조금 더 높여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제 서킷 진짜 원 없이 타네요. 야, 재밌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강추예요, 강추. 나 차 좀 탄다 또는 나 차에 관심이 좀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직 내가 운전을 정말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운전을 배워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그리고 과연 도대체 현대에서 얼마나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한번 해보고 또 전달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를 조금 타셨던 분들도 레벨 2에서부터 조금 충실하게 기초를 다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벨 3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와, 와,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서킷 주행까지 다 마치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서킷 하시는 모습에서 아마 느낌이 오셨겠지만 와,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인텐스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드리면 저도 서킷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타봤는데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레이서가 아닌 이상 아무래도 고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뒤에 레이서 분이 따라오시면서 원포인트로 그 쪽집게처럼 쪽집게 과외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라든가 평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레코드 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리는 경우들이 사실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정말 운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한번 꼭 와서 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마지 금액이? 제 생각에는 레벨 2도 좀 여러 번 한번 들어가지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레벨 3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인제서킷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에 많이 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증서 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실 궁금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막 프로그램 참가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워낙 뭐 재밌다 보니까
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보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레벨 1, 2, 3, 4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저희가 풀코스를 다 돌았거든요. 제가 레벨 2를 신청했는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풀코스를 다 타게 해줬는데 실제로는 레벨 2에서는 풀코스를 안 타고요. A코스만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3에 가야 풀코스를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짐카나 같은 경우도 레벨 2에서는 짐카나만 하고 또 레벨 3로 가야만 모터카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신청하실 때는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꼭 실제로 어떤 코스로 진행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오늘 이제 특별하게 진행한 코스였다라는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